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강남 그 성형외과의 수술 트렌드는 역시 뭐 눈을 크게 하는 쌍꺼풀 수술, 뭐 눈매교정술, 앞팀, 뒷팀, 윗팀, 밑팀, 풀팀, 사방팀 등이 뭐 단연코 1번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 수술인데 눈은 무조건 크게 하려는데 반하여 코는 그 축소, 코를 작게 하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성성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코를 조금 작아 보이게 하고 싶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의 경우 그 눈도 작지만 코도 작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한국인의 경우 이 하관이 큰 비율의 얼굴이 많기 때문에 코 축소 수술을 하게 되면 하관이 더 커져 보이는 비율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환자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턱이 약간 나와 있고 그런데 치과에서는 부정교합이 심하지 않다고 교정 권유도 안 해줄 정도입니다. 입도 약간 돌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턱 돌출보다 중안부가 함몰된 얼굴이라 주걱턱이 심해 보인다고 하시는데요. 눈도 크고 코도 크고 광대도 크고 턱도 나와 있어서 좀 강한 인상에 부리부리 느끼느끼한 인상이라 코라도 줄여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여성분의 코만 보자면 코끝도 뭉퉁한 것이 요즘 여성들이 선호하는 날렵한 코 모양이 아닌 듯합니다만 이분의 얼굴 비율상 코가 더 커지고 높아지면 높아졌지 콧볼 축소를 한다던가 콧뼈 절골을 하여 코의 기운을 줄이면 안 되는데요. 왜냐면 이분의 아래턱의 기운, 즉 파란 점선 원 부분이 상당히 강하여 빨간 원의 그 힘이 줄어들면 도리어 파란 점선원의 주걱턱이 더 나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분과는 반대로 오른쪽과 같이 코가 크고 턱이 작은 얼굴형의 경우 빨간 원의 코 길이를 줄이고 파란 원의 하관을 증대시켜야 합니다만 사례자의 경우엔 코 기운을 축소하였다가는 턱이 앞으로 나와 더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분의 코끝 높이를 보게 되면 파란 수직선 라인의 턱보다 그렇게 많이 높이 위치하지 않는데요. 입체적인 얼굴형에서의 그 코와 턱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면 코끝의 위치가 턱이나 입술의 하관보다 한참 전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여성분의 경우 콧볼 축소를 하는 게 아니라 코끝을 화살표 방향으로 전방으로 빼게 되면 콧볼 가로폭에 비해서 코끝 높이가 올라감으로써 상대적으로 콧볼이 날씬해져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코끝이 높아지면 콧볼 축소 효과를 나타내긴 하지만 코가 너무 높은, 삐죽하게 좀 높은 비율이 되는데요. 그러면 꺼져 있던 이 까만 선의 코옆 꺼짐, 코 바닥을 화살표 방향으로 융기를 시켜서 까만 선의 코옆 꺼짐, 귀족과 빨간 선의 코끝 높이 사이의 간격인 이 브라운색 화살표의 거리, 즉, 코 바닥이 꺼져 있는데 코끝만 솟아 있으면 코성형한 티가 많이 나지만 오른쪽과 같이 코 바닥이 융기되어 있으면서 코끝도 솟아 있게 되면 브라운색의 화살표 길이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파란 화살표 길이, 즉, 하관도 들어가 보이는 얼굴 비율이 됩니다. 다시 원래 사례자의 얼굴로 돌아가 보면 오른쪽과 같이 턱이 작은 얼굴에서 코의 기운을 약간 축소하는 것은 비율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만, 왼쪽과 같은 그 비율의 얼굴에서 콧볼이 두툼하다고 콧볼을 모으거나 콧볼 축소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 하관 비율이 망가질 염려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관의 기운도 좋고, 코
코의 기운도 그 좋은 분이 오셔서 그 본인의 좋은 코 기운을 막 이렇게 줄여서 축소해서 줄이려고 그 콧볼 축소 수술을 문의를 하셔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사례자분의 경우 분명 코를 줄이면 안 되는 그런 케이스였긴 합니다만 그 본인은 코를 축소하고 싶은데 나는 그 코를 잘 살려서 턱의 기운을 이렇게 제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콧볼 축소 수술을 하지 말아라, 말아라 하니까 그 본인이 원하는 수술을 그 해주는 다른 병원으로 가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